기준님을 보면, 제가 여자 무당이었으면 그냥 서러워서 눈물이 날것 같아. 왜냐면, 내가 부모와 복이 있냐, 형제 복이 있냐, 그렇다고 남편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생을 일을 해야지 내가 뜻을 이룰 수 있고, 양쪽의 업을 다 깨트릴 수 있는데, 원래는 사주에 보니까 장사도 들어와 있는데, 왜 장사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했다가 말아드셨나? 제가 만게 아니라 예전에 다른 분이? 예 완전히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물론 당첨이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사주가 세세요. 뭐 우리나라 뭐 국민 뭐 70%에서 사주가 센 분밖에 없지만, 당군의 자손이다 보니까 다 사주가 세지만, 조상의 업보가 너무 많으셔. 네. 기주님은 기주님 자체 조상의 업보보다는 다른 집의 업보가 더 많으셔서 같이 무너지도 같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다른 집에 업고가 어떻게 그전 예전에요? 헤어졌는데도요? 그게 1부종사, 2부종사, 3부종사를 못한다고 했더라도, 자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탈 때그집 조상도 와요, 헤어져도. 왜냐면 자손이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친주부리가 있고, 외주부리가 있잖아요. 그니까. 그 업보가 깨지진 않는 거예요. 그쪽 집안 업보가 더 세? 그 집은 무슨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상이 벌 받은 게 지금 기준한테까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 있다 한들, 그 복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준님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도 평생 운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냥 연애는 하되 결혼도 안 맞아요. 하고 그게 싶어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평생 직업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원래 예전에, 아니, 죄송한데요. 제가 예전에는 일을 안 했었어요. 일을 안 했었는데, 이제 제가 생사가 걸리니까 예선에 나가게 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사고가 나가지고, 그 이제 일을, 그저 밤에 일하는 걸 그만두고 그랬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기수님은 다른 사람을 풀어매겨야 된다. 즉, 뭐냐면, 그러니까 밥집을 같은 걸 하셔야지 되는 신분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근데 뭐냐면, 그게 왜 제일 싫지만, 그게 그 가지고 계신 업이 사손한테도 가요. 네. 그걸 어머니 때에서 끊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밥을 먹이는 거지만, 그게 베푸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싫든 좋든,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밥집을 하셔서, 뭐 국밥집을 하시든, 백반집을 하시든, 지금은 아니시더라도, 어찌 보면은, 올해는 조금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많이 힘들어요, 네. 내년에 귀인이 한 분이 오실 것 같은데, 그 귀인이랑 같이 동업을 하시든, 아니면 김밥집을 하시든 건 간에 하셔야지, 나중에 좀 편해지시지. 안 그러면 그 업이 깨지질 않아요.
제일 싫어하는 걸 제일 제가 하려서 죄송한데 네. 그거밖에는 업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쌍둥이 아들이 고3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저한테 쌓이는 무게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 약에 의존해서 지금 살고는 있지만 저도 솔직히 많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버렸어요. 네. 예, 버려버리고. 예. 왜냐면 저도 나이가 좀 많은데.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아, 네. 제 동생이 기준 나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동창이지. 국민학교 동창들 60 안 돼서 돌아 죽은 애들이 몇 있어요. 그러고 보면 걔네들 애들이 젊은데 부모가 없잖아. 그게 안타깝거든.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허구에는 술 먹었나 봐. 근데 애가 군대 가고 나가서 뭐 술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내내 술 먹다가 죽었다는 얘기 있어서 그럼 걔는 어떡하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왜냐하면 그게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네. 제 말대로 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 일을 하기는 싫지만 네. 내 업을 깨기 위해서 내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다른 사람 풀어먹여야 된다. 왜냐하면 기준님이 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 무당 팔자도 아니고 가물은 있는데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 팔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은 집안에는 업도 조금 있긴 하지만 원 살던 그쪽 집안의 벌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영향이 계속 끼치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그거를 풀려면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허구한 날 기주님이 지장전 가가지고 지장보살님한테 지장기도 드리실 것도 아니잖아. 그게 100일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같이 절에 가셔서 목욕 재배하고 매일같이 2시간씩 그 지장 기도하는데 책 다 읽는데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조상 천도를 시킬 수도 없잖아.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아무리 일을 하셔도 손에 쥐는 건 없을 거예요. 그 업보가 너무 세. 그러니까 내년에 제 말씀한 대로 귀인이 생길 거서 누가 야 우리 김밥집 하나 할까? 하면 적은 금전이라도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김밥집에 가가지고 좀 배우셔가지고 아니면 국밥집 가가지고 종업원으로서 배우셔가지고 혼자 하시든가 하세요. 꼭 내년이어야 돼요. 올해는 그 수가 없어. 아, 예, 예. 네. 아니요, 내년이 아니라도 내후년 안에는 하셔야 돼요. 내후년 안에요? 네. 아, 제가 종파구는 찾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제가 그 전 남편에 의해서 구술한 적 하러 간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막 들고서 막 떴대요. 그래서 뭐 무슨 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를 막 이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뭘 하더라고요. 기억은 안 나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 무당도 아닌 사람한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뭘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전 손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뭐 좋은 거라니까. 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뭐 재 수 없으면 무당집에 가 당집에 갔다가도 네. 귀신이 따라붙을 수도 있고 네. 굿하다가도 귀신이 따라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뭐 좋지 못한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가 말씀한 대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옳다. 왜냐면 어느 당집 와가지고 뭐 가물이 있으니 무당 되는데 뭘 무당이 돼 신기도 하나도 없는데. 아 맞아요. 그런 거 저 많이 봤었어요. 느낌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꿈으로도
가끔 맞는 경우는 있지만 네. 신을 받을 필요도 없고 신을 받아서도 안 되고 네. 신을 받는다 해서 말문 터지지도 않고 네. 그러니 그런 쪽으로는 아직 생각도 하지 마시고 네. 중요한 일이 아니면 당직도 함부로 왔다 갔다 다니시지도 마시고 아. 제가 말씀한 대로 네. 그 업을 깰 수 있는 걸 하세요. 그거는 밥집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셔야지 자손이 살아요. 기준님도 살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요. 다른 수가 없어. 아 얼마나 무슨 바람을. 그리고 기수님한테는 뭐 구슬한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소홍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집도 아니야. 아.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 집인데 네. 어느 무당이 허구한 날 기도해 주냐고. 누가 기도를 해줘. 그 기도는 본인이 하셔야 되지. 무당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무당이 물론 돈 받으면 해주겠지. 네. 근데 네. 돈을 얼마나 받아야지 평생 해주냐고. 혹시 제가 그 3,000배는 아니어도 그 108배를 매일 하면 효과가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밥집에 가시고 네. 그리고 108배 할 시간 있으면 네. 지장전에 가서 지장기도 하세요. 아, 지장전이라는 것은? 지장전이라는 거는 49제 조상들 이렇게 하는 데가 지장 보살님이 계신 곳이 지장전이에요. 네. 그 지장전이 있는 절이 있고 없는 절도 있어요. 아. 그럼 보통 조계종파는 네. 100% 다 지장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통 3, 7일이 21일인데 네. 어떤 분은 지장정화 지장기소 하세요 그러면 21일 기도해가지고 효부염을 잘 못 봐. 보통 100일 기도해야 돼요. 근데 100일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네. 가셔야 돼요. 아.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한 번은 하셔야 돼. 아. 그 나중에 밥집 하시게 되면 네. 밥집 오픈하시기 전에 네. 3개월 전에 목 잡고 네. 백일기도 지장기도 하세요. 그러면 지장기도는 게 뭐냐면 지장 보살님이 뭐예요? 조상님들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지장기도 하면서 본인 기도 하시는 게 아니야. 저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손이 있으니까 네. 그쪽 조상들도 싫든 좋든 얘기를 하셔야 돼. 만약에 그쪽 조상님이 김씨면 김씨부리의 성도 이름도 모르는 조상님들 다 저기 좋은 곳으로 가시고 우리 집에 네. 계시는 어? 풀지 못한 원 많고 한 많은 조상님들 다 좋은 곳으로 가시다고 제가 지장기도 드립니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빌고 나오시는데 3개월만 하셔야 돼. 네, 그거 딱 그건 만약에 가게를 하시게 되면 하시기 전에 3개월을 하세요. 왜 제가 그러냐면 이 집은 기도로 풀어가야 될 집이지 구판을 열어서 풀어갈 집이 아니라서 그래. 그러니 구슬 100번 1000번 하면 뭐하냐고. 안 되는 구슬에서 안 되는 집도 있어요. 부적이 안 먹히는 집도 있고 부적이 다 만사형통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봐서 그 집안의 주력을 봐가지고 부적도 내려줘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수님은 일단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싫든 좋든 밥집 하셔야 되고 하시기 전에 한 번은 지장기도 하세요. 그러면 꿈이 아마 꿈에 나오실 거예요. 조상님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실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게 내가 업을 깨고 돈을 벌고 자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는 그 기도의 뜻이 있어. 막막하네요. 막막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좀 막막해요. 몸이 움직이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무당이 뭐예요? 무당이 부적이나 치성하거나 아니면 굿하거나 그런 건데 제가 기수님한테 해드릴 게 한 개도 없거든. 제 힘으로 그렇죠. 거네요? 네. 기수님 힘으로 그걸 깨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네. 하세요. 됐죠? 참, 네, 근데 조금 억울하긴 하네요, 근데. 아니요, 억울. 아니, 아니, 좀 억울한 얘기를 들어서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그 사람 너무 힘들게 나가지고. 근데 어쩔 수 네. 없습니다. 그분이랑 결혼한 것도 팔자고 헤어진 것도 팔자고 지금 이렇게 고력을 건 것도 팔자라.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하셔야 돼. 왜냐면 그걸 무당한테 하려면 매달 돈을 드려 줘야 되는데 네. 그 비가 네. 1년이 되면 네. 천 단위가 넘어가겠죠. 그냥 활부로 주는 거야 계속. 근데 그걸 평생 기도할 거냐고. 나 같으면 그 돈을 갖고 장사하겠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쵸?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요. 네. 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